라이선 안녕하세요, 오늘입니다. 기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한정판 선물인데요. 저희 오메노프가 준비한 시크릿 박스 안에 다양한 선물과 이 티셔츠까지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바로 이겁니다. 네, 그림까지 그릴 거예요. 자, 챌린지만 이기세요. 스타들의 기부가 시작됩니다. 배달의 린지 어나더 클래스. 오늘은 뭐 바로 보입니다. 자, 보시죠. 오마이걸입니다. 네, 오늘은 오마이걸이 있는 WM 엔터테인먼트에 왔는데 조금 설렙니다. 네, WM에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어요. 자, 과연 누굴 만날지. 자, 함께 가시죠. 사옥 잘 좋은, 우리가 가는 사옥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은데? 자, 배달시키신 분. 오! 아, 반갑습니다. 예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자, 어나더 클래스가 약 3년 정도 된 프로인데요. 예. 신동 씨와 도미 씨가 MC였던 시절부터 네. 한 번 이상 출연한 분들은 많은데 이렇게 다 출연한 분들은 오네노프가 처음입니다. 아~ 뷰티풀, 뷰티풀한 아이돌 오네노프! 현아 선배님의 아리아! 아리아! 박신영 선배님의 허니 자, 이거 파란색 누굽니까, 이거? 어떻게 된 거예요? 영원히란 가슴 속에 전할 테니. 자, 오랜만에 또 이렇게 완전체로 오셨는데 네. 우리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라이션, 안녕하세요. 오네노프입니다. 전체가 지금 군대를... 네. 네. 한 명 빼고, 그쵸? 네, 맞아요. 일본인 친구 빼고. 그러면 네. 동반 입대로 간 거예요, 다? 네, 그쵸. 날짜를 다 잡아서 같이 이제 이때쯤에 들어가자 해가지고. 그럼 지금 얼마나 됐어요, 전역하신지는? 제가 한 5개월 됐어요. 5개월, 네. 이제는 좀 사회인 됐죠? 지금은 조금 적응했는데 초창기에 이제 카메라 울렁증이나 누군가 저를 계속 지켜보는 게 조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부끄러워하고. 그리고 10시에는 무조건 졸렸어요. 그치, 그치, 그치. 아침에 눈 갑자기 떠지고. 근데 네. 피부 톤이 아직 많이 안 돌아온 것 같다. 저 지금 많이 달라요. 팔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. 네, 반팔 보면은 여기만 까매요. 멋있는 그룹이에요, 사실. 이게 거기를 갔다 오면 세상을 보는 눈과 경험하는 게 좀 달라요. 다르긴 해요. 시야가 뭔가 넓어지고 그래, 그래. 뭔가에 쫓기지 않아. 그래, 그래.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이제 나라에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아. 맞아요. 그러니까 더 착하게 살 수 있는 거야. 자,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 바람이 분다입니다. 네. 굉장히 경쾌하고 오네노프 스타일과 딱 맞는 곡인데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. 저희 타이틀곡 바람이 분다는요. 저희가 이제 군대에서 느꼈던 여러 감정들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고 또 오네노프만의 청량한 특유의 청량한 느낌으로 노래를 네, 불러봤습니다. 바람이 분다. 약간 전선을 간다 느낌. 군대에서 느낀 감정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? 네, 맞아요. 아, 그래? 나 여태까지 우리 프로에 나왔던 신곡 소개 중에 제일 궁금해.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. 몇 개 봤어. 아, 몇 개 봤어. 네. 군대 안무 몇 개 봤어. 이거 이거. 요런 동작 몇 개 있던데 이런 거 이런 거.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는 그런 동작들. 그리고 이거 기상 나팔 소리 넣던데. 아침 기상 나팔 소리. 나팔. 네. 자, 이제 좀 출출할 시간이라서 음식 먹으면서 저희가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 건데. 뭐죠? 꺼내주세요. 꺼내주세요. 이거 빵이네. 이탈리아. 그거다. 하얀 토스트. 오.
자, 우리가 이거 간단하게 드시면서 예. 팬분들이 이제 온앤오프한테 이거 꼭 묻고 싶었다 한 질문을 저희가 좀 갖고 와서 속 시원히 말해봐 아닙니다 오늘 군필이 말해봐예요. 네. 질문이 거의 다 군대 얘기라. 아 그래요? 왜냐 팬분들도 궁금했을 거야. 아 그렇죠. 그쵸. 자 1번 훈련소 입소 3분 전까지 팬들에게 소식을 보내고 버블로 음성을 녹음해서 보낸 온앤오프. 핸드폰 전원을 끄라고 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소식을 전해준 게 퓨즈들에겐 코끝이 찡한 감동이었어요. 제가 그랬습니다. 아, 저 사진이구나. 와 근데 입소 하러 들어가는 3분 전에 저거를 보내면서 들어간 거야? 네. 와 진짜 이제, 사랑이다. 이제 멤버들이 그때 다 먼저 들어간 상태여서 팬분들도 계셨는데 거기서 팬분들한테 갈게요 한 다음에 그 혼자 쓸쓸히 훈련소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와. 생각이 나가지고 딱 보내고 이제 핸드폰을 딱 껐죠. 어 저건 찐이다. 네. 저건 찐이죠? 우리 감독님들 저건 찐이죠.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?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. 아 그래? 저 혼자 들어갔는데 그래, 6일 차이로 이렇게 들어 다 왔었거든요. 네. 아 MK 갈 때는 싹 다 갔어? 네, 싹 다 오고 뭐 이사님하고 맞아. 뭐 매니저님 다 왔어요. 아니 그러면 되게 불쌍한 케이스네 둘만. 맞아요. 심지어 이제 멤버 유는 이현이한테 가가지고 저는 저희 작곡가 형이 왔어요. 근데 황현 PD 님께서 궁금한 게 유는 왜 이션한테 간 거야? 그때 그 사다리단 걸로 알고 있어요. 사다리단에서 이션. 네. 근데 형이 저한테 계속 막 따라와가지고 나한테 와주라 했는데 사다리 돌리겠다. 사다리 했는데 이션맨 걸린 거야. 다행이다. 난 되게 너무 대놓고 이건 불화 아닌가 했는데 아 사다리 타기. 네, 근데 이제 저녁을 무조건, 네. 저녁을 할 때는 효진이 형한테 갔어요. 유는 무슨 죄야? 아무 유는 왜 가야 돼 다? 대한민국. 근데 부대 나가지 않았어? 저녁 할 때는 반대로 이제 민균이가 다 하나씩 한 명씩 다 가고. 네. 얼마나 짬 티내고 싶었겠어 또. 그 맞아요. 제일 엄청 잘하더라고요. 여유 있는 걸 막 보여주는데. 와. 저희가 말년유가 나왔을 때도 갔거든요. 만나가지고 뭐 짬 뭐 하면서 막 그런 얘기했었죠. 그리고 7일 먼저 갔거든요. 7일 그거 엄청 좀 크긴 하지만. 7일? 네. 야 7일이면은 거의 7년 먼저 간 거야 진짜. 네. 마지막에는 아 너무 웃기네. 유는 일본에서 온 멤버라 유일하게 군대를 안 간 멤버인데 홀로 남아서 무려 2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합니다. 그냥 조금 외로울 줄 알았는데 형들도 막 그 문자도 많이 보내주고 해가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느끼기엔 휴가 엄청 나오지. 네, 근데 이게 그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한 명씩 나거든요. MK는 휴가 나왔다 밥 먹고 또 보내면은 또 이샤민이 휴가 나와요. 또 같이 보면은 또 제이슨이 나와요. 그래. 한 명씩 나와가지고 유한테는 매주 보는 느낌이었어. 네, 진짜. 네. 그냥 그래서 한번 있었던 게 MK는 또 나온다고 했을 때 또 나와? 갑자기 그랬어요. 또 나오냐고. 근데 그 말에 이제 MK는 쓰러지는 거지. 또 나와라고 한다고. 자 다음 질문이 온앤오프 하면 또 하이포이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. 나도 이 영상 봤어. 바람이 분다보다 열심히 추는데? 진짜 그래요. 너무 절실했어요. 아니 저도 저게 누구 있던 거예요? 저기에는 시원이 형하고 제이어스 형 이렇게 근데 진짜 되게 고마운 영상이다. 왜냐면 사실 네. 공백기가 어쨌든 한 2년 정도를 군대 때문에 가져야 될 때는 사실 저렇게 영상 하나 터져주는 거 진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잖아. 근데 저 계획을 세운 게 제이어스 형이에요. 아 하이포이 하면은 진짜 이거는 터질 거다 하길래 아 안 하겠다 혹시 후회해요. 와이어스는 뭐 했어 그러면? 저는 그 조핑이라는 노래하고 크럼프하고 엑소 러브샷. 그러니까 진짜 그냥 멋있는 거 하고 싶었구나. 네 진짜로. 그러니까 약간 나 진짜 나 너무 섹시한 군인 아니야? 약간 네, 이런 거 싶었구나. 나 귀여웠으니까 한번 봐봐 했는데 하이포이 하니까 그냥 저는 아 했었냐? 나도 잊고 있었어. 아무튼 되게 현명한 선택이었다. 자 얼마 전 7월 29일 공연에서 Be Here Now를 부르면서 효진 오빠가 갑자기 울컥해서 퓨즈도 다 울 뻔했었어요. 어떤 느낌인지 알죠? 감동한 거잖아요. 퓨즈 의리들 때문이죠? 그죠? 해주셨는데 이 노래 가사가
이제는 우리 떨어지지 말고 계속 노래 부르자, 밤새 노래 부르자. 그러니까 이런 노래 내용이 좀 담겨져 있기도 하면서 힘들었던 시절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노래를 하는데 가사랑 그런 생각들이 겹치다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. 자, 오늘 그리고 추가된 룰인데 진 팀은요. 네. 저기 보이시죠? 저 예쁜 액세서리. 네. 저거를 이제 하나씩 착용을 해야 하고요. 와. 오늘 프로그램 녹화 끝날 때까지 저거를 하면은 착용을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. 와. 자, 노래 주세요. 우와. 우와. 'Cause I come close, I can't you believe someone is coming. 노래는 것 같은 기분. Okay, 여름이 쏟아진다. 현실. Let's get loud, let's get loud. Let me sing a song for love. Hey my D, hey my D, can you believe someone is pumping? 둥둥둥둥 두드리는 소리 나의 맘에. 여름이 쏟아진다. 퍼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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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이 쏟아진다. 퍼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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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요. 여름에 쏙 빠진다. 아 이제 알았다. 쉽네. 이제 알았어. 이제 알았어. 이제 아시겠죠?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. 너무 쉽다. 이제 알겠습니다. 간다. 완전 파악 알겠습니다. 뒤로 가세요, 인케이. 다음 노래. 등 붙여야 돼. 자, 갈게요. 자, 다음 노래 주시죠. 와, 가만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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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뭐야? 나이스, 괜찮아. 1 and 2 and 3 and 춤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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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너의 손, 들어 너의 몸. 그리고 소리 질러 크게 더, 크게 더. What's up, bro? 1대1이에요 지금. 예. 뭔 노래야? 뭔 노래야? 뭔 노래야? 아! 쓰끔빛 스위밍! 좋았어. 노래방이니까 모르겠다. 스위밍? 근데 춤이랑 안무를 다 안다. 저희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. 네. 오, 대단하네. 자, 다음 노래 주세요. 이따 가. 뭐야? 이거 뭔데 너? 뭐야? 뭔데? 숨소리 점 1초에도 담기는 진실 누가 내 랩 잘하는 보다. 이 순간도 배창하고 있는 그 누자 기대한다. 깊은 우주 노래 hey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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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삶의 모든 외침이 굴려서 yes sir yes sir 빰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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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
좋습니다. 자, 2대 2예요. 이 문제로 이 문제로 반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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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받아들여야 돼. 어쩔 수 없어.
가만 어딘가에 난 오늘 너 네가 나 네가 나 오늘 너 난 오늘 너 네가 나 네가 나 오늘 너 걷다 켜 키고 고 오늘 너 몰라 뭐해? 몰라요 뭐해? 모르겠는데? 이건 안 했구나 You're my princess 너에게 내 모든 걸 맡겨서 나 네 남자로 만들어줘 I'm yours 까봐 네가 나를 왔다 컸다 나이스 이게 데뷔곡이에요? 네, 네 맞습니다 그럼 잊기가 더 힘들지 않나? 맞아요 그니까 그거 오늘... 맞아요 아, 혼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약간 이게... 그럴 수 있습니다. 뭐야? 몰라. 뭐해? 핑크핑크로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너무 예뻐. 손가락이 안 맞아요. 그래. 됐습니다. 하나만 써도 애들이 잘 노네. 뭐야? 멋있는데? 좋아. 나 이런 기억이 뭔데? 그 이게 막 내가 라이브 방송할 때 먹으면서 했을 때 할 때도 있어. 아니 그만 알려주고 보니까 많잖아. 아,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그거? 어. 뭐냐고? 어. 뭐냐고? 의사소통이 안 돼요. 둘, 셋. 라이션, 안녕하세요. 오늘입니다. 네, 자, 이번 기부 프로젝트는 해외 여아 지원입니다. 열심히 기부를 해주시면 해외 보건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소중하게 쓰인다고 하네요. 네. 네,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드릴 기부 응원 노트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. 예, 네, 좋습니다. 자, 이게 무대란. 놀이터다. 놀이터다. 저는 꿈이다. 꿈이다. 우리 집 안방이다. 안방. 어. 다들 좀 편한. 편하게 즐길 수 있는. 맞죠. 좋습니다. 자, 두 번째 질문이 인터넷에 자주 검색하는 단어는 뭐야? 저는 MK 민규. 아 민균이를 많이 찾아보는구나. 네. 재영. 이션은요 이창현입니다. 아 그리고 나름 성까지. 왜냐면 이션으로 검색하면 잘 안 나와요. 나를 힘이 나게 하는 명문장 하나 있어? 나 자신을 믿어라. 저는 너가 최고다. 우와 반갑습니다. 기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한정판 선물인데요. 저희 오늘 노프가 준비한 시크릿 박스 안에 다양한 선물과 이 티셔츠까지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예. 네, 바로 이겁니다. 네, 그림까지 그거. 그릴 거예요. 자, 더보기를 클릭하고 착한 챌린지에 동참해주세요. 그럼 안녕!